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화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실적 발표도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또 이번 주 새로운 한 주가 네. 시작이 되는 월요일인데 이번 주에 정말 살펴봐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업 실적들, 뭐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애플 그렇죠. 포함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대부분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또 이제 세계 경제의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GDP가 우리나라, 미국, 유럽 계속해서 발표가 됩니다. 사실 뭐 이것도 주식회사 한국, 주식회사 미국 뭐 네. 여기에 실적 발표죠. 그렇죠. 그래서 26일 날입니다. 한국 제3분기 경제 성장률 나오고요. 미국은 28일 날 나오고 네. 유럽은 29일 날 나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중국이 3분기 쇼크를 했잖아요. 그쵸. 4.9%로 해서. 그래서 과연 이게 세계적인 현상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체크가 들어갈 텐데요. 네네. 사실 3분기가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공급망이 붕괴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고 유가 올라갔고 코로나 재확산됐고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방어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한국부터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1분기 1.7%, 2분기 0.8% 했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내수하고 수출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었어요. 근데 3분기를 돌아보시면 코로나19가 이제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사실 내수가 줄었거든요. 네네. 2분기에 내수의 성장폭은 3.6%였는데 그거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수출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수입도 많아서 수출과 수입의 빼기를 하면 순수출이라 그러는데요. 네네. 이거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어.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아마 지금 시장 전망치 0.5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죠. 왜냐하면 올해 우리가 4.0에서 4.3까지를 지금 네, 연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 0.6% 후반대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0.5%를 지금 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4분기에 뭐 우리가 재정부양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살아날 것인가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미국으로 가보면 네. 미국은 1분기 6.4, 2분기 6.7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경로로 이제 갔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전망치가 3분기에 네. 7.1이었거든요. 7.1이요? 예, 7.1이었는데 네. 그게 지금 3.1로 떨어진 상태고요. 사실 이제 미국의 작년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오는 숫자들은 작년, 동기 대비기 때문에 네. 보면 작년에 3분기에 미국 실적이요. 7.4%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저효과를 따지자 그러면 미국도 그렇게 크게 나올 수 있는 지금 여건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런 것들을 뭐 다 기저효과 빼고 그다음에 요번에 요새는요 재고가 많아요. 재고까지 빼고 나면 뭐 아주 실질적인 그런 성장이라는 아주 조그만 카테고리로 이것을 본다 그러면. 사실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재고 빼고 기저효과 빼면 마이너스 1.6%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네. 미국이 지금 실적으로는 조금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쨌거나 이런 뭐 지표 부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거지 경제에 대한 지표들은 계속 뭐 그날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쭉 1년 되게 숫자들을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선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이 어마무시하게 좋았잖아요. 네. 지금 뭐 S&P 500 다우 뭐 이런 데는 다 최고치 행진입니다. 네, 5% 이상 상승하고 최고치 경신에다가 뭐 나스닥도 4.4% 네. 오르고 이런 굉장히 좋은 지금 10월을 지나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되면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굉장히 낙관론을 또 피는 데도 있어요. 그러게요. 만약 지표가 악화되면은 바이든이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의회에 계류되고 있는 인프라 법안이라든가 이런 경기 부양책이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조기 통과가 될 거 아니겠느냐? 그 힘을 모을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가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11월 달에 테이퍼링 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쵸. 그 테이퍼링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런 걱정 GDP가, 네. 나오고 있는데
자, 이제 뭐 이 숫자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 이제 여러분 쭉 보시면서 미국에 관해서는 29일 날 같이 이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GDP 나온 다음 날 나오는 거죠. 그날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사실 관건입니다. 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잘 아신 듯이 60에서 70%가 내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얼마만큼 지금 받쳐주고 있느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일시적인 공급망 변목에 따른 이런 문제냐. 이거에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9일 개인 소비 지출까지 꼭 보셔야 되고요. 어쨌거나 지금 뭐 지난 2주 동안 보면 개별 실적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네, 한 것이 이것이 아마 GDP 숫자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번 이 숫자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여러분들이 전문가들 의견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을 안고 뉴욕 증시는 계속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인프라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뭐 오늘 새벽에 좀 나온 이야기로는 미국에서 하원에서 이 사회적 합의에 관련된 이런 인프라 관련된 법안은 사회적 지출 법안 그렇죠. 네. 사회적 지출 법안은 거의 합의에 근접해서 이걸 좀 통과시킬 수 그렇죠.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뭐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그 애플, 페이스북,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이번에 실적들 뭐 쏟아져 이번 주에 나옵니다. 나오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나스닥이나 이런 데 가면 코카콜라 먹고 보잉 뭐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실적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조금 하향 조정된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가 관건이고요. 자, 이것과 우리 항상 생각하는 건 테이퍼링이기 때문에 네. 테이퍼링도 우리 같이 변수에 넣으시면은 재미난 답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또 FOMC 시계가 타이밍이 디데이가 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적 발표가 일단은 이번 주에 증시를 받쳐줄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되어줘야 뉴욕 시장이 좀 버티고 또 사회 최고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네. 이제 경제 성장률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전망치 밑으로만 내려오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저지선이 생기면 예. 연말 랠리에 아주 튼튼한 바닥을 다져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7.1에서 3.1 내려온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3.1보다 더 내려갈 것인가? 그것만 막아주면 연말 랠리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GDP, 3분기 GDP 기대치를 하회하지만 않으면 이게 밑바닥을 좀 지켜줄 것이고 실적이 여기에다가 플러스 잘 나오면 네. 랠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